팀장님, 우리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과다 검출됐대요. 출고된 지 반나절밖에 안 됐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다분히 악의적이에요. 맞습니다. 그 성분 분석표를 입수했다는 얘긴데 그 기다렸다는 듯이 출고에 맞춰서 이런 기사를 터뜨리냐고요. 원인이 뭡니까?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게요, 염료 때문인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포름알데히드라니. 아니, 베트남 쪽에서 보내준 분석표에는 정상이었다고. 아무 이상 없었어. 원래 염료는 통관할 때 이 포름알데히드 검사라는 게 기본이거든요. 근데 통관해서 오케이 난 염료에, 아니, 이런 착오가 생길 수는 없어요. 그 기사 내보낸 기자가 누굽니까?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.